안녕하세요. 팀 이음입니다. 퐁당 빠질 준비.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고 코딩과 콘텐츠 산업의 영향력이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유튜브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콘텐츠 제작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코딩 교육이 주목받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코딩에 대한 관심도가 자연스레 높아지고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 인공지능, 스마트 앱 제작 등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ICT 기반의 미래 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많은 공공 사이트에서 다양한 강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에 세 가지 공공 사이트를 통해 코딩과 미디어 콘텐츠 제작 학습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공 사이트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먼저 진로직어 탐색, 성인인성교육 위해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자녀 생애 단계 및 가족 특성별 부모 교육을 위해 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자기개발과 직업 직무 전문 역량 습득을 위해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학 자격증 및 취업 강좌 활용 등을 위해 취업 창업 준비생이 이용할 수 있고 인문 교양과 생활 취미 등 자기 개발을 위해 일반 성인이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격 수업을 위한 온라인 학습 자료와 교사 수업용 교재를 위해 교사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어떤 과정을 제공하나요? IT, 자기개발, 생활취미, 인문소양, 부모교육, 청소년교육 등 다양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대중화되고 있는 정보 컴퓨터와 미디어 컨텐츠 분야의 강좌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동영상 콘텐츠 제작하기, 1인 크리에이터와 법적 이슈,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 등등이 개설되어 있네요. 나도 1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니! 일러스트로 인포그래픽 제작하기, 일러스트 CC 제대로 배우기, 포토샵 제대로 배우기 등등이 있네요. 정말 생활되어 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 것 같지 않나요? 프로그래밍, 코딩, 컴퓨터 활용 등 다양한 IT 계열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 있고 엔트리 기초, 스크래치 기초, 파이썬 2급, 누구나 코딩 파이썬 시작하기 등등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배우고 싶다면 클릭!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검색창에 크리에이터와 같이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학습 분류별 강좌 버튼, 직업 능력 선택 버튼을 누른 뒤 원하는 강좌를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강의 듣기 위해선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버튼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주소 입력하라는 창이 뜰 텐데 확인 버튼을 눌러 주소를 입력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정보 컴퓨터 버튼을 누릅니다. 수강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뒤 학습하기를 눌러 학습을 완료합니다. 강의 내 전체 학습 시간 70% 이상 수강 완료 시 수료됩니다. 강의 시간에 대한 학습 충족 시 해차 수강 완료가 됩니다. 배너에 있는 IT 코딩을 클릭합니다. 비 로그인으로도 진행 가능하지만 로그인하여 진행하면 진도를 반영이 되고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비 로그인 진행해보면 학습하기 버튼을 누르고 새 탭이 열립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러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학습 완료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은 다음 차시, 취소 버튼은 학습 종료가 됩니다. 만약 로그인 후 진행한다면 학습하기 버튼 클릭 후 나의 학습 관리 목록에 진도를 반영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의 혜택 및 기능. 마지막으로 강의를 듣고 나면 정해진 강의 기간 후에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요청하시면 강의 기간 내에도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강의를 듣고 난 뒤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 간단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료증 출력은 PC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은 미리 보기만 가능하다는 점. 로그인, 나의 학습관리, 수강현황 순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강현황 하단 수강완료에서 수료증 보기를 클릭하시면 수료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함에서는 수료증이라는 개념 대신 학습이력 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이 평생학습, 나의 학습이력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이력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강좌에 대하여 평생학습 계좌제로 학습 이력 담기를 완료합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 계좌제 접속, 로그인, 학습 이력 관리, 증명서 발급 게시판으로 이동한 뒤 발급받고자 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 간편 회원의 경우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교육과 배움의 일정 제약이 있는 지금 시공간과 비용을 상관없이 학습할 수 있는 공모 사이트를 통해 같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보아요. 덩당!